안녕하세요. 자연인 은경입니다. 오늘 필순언니 놀러 왔어요. 놀러 왔는데 일하고 있네요. 풀 뽑고 있어요. 빨리 와. 알았어. 오늘 필순언니 와서 간만에 소고기 좀 구워주려고요. 소고기? 응, 오늘 소야, 소. 말 안 했는데. 빨리 와. 아, 머리가. 내가 놀래주려고 소운 거 얘기 안 했지. 또 필순언니 왔는데 소 정도는 먹어줘야지. 잘 먹을게. 맛있게. 간만에 인사 좀 해봐. 안녕. 너무 바빠서.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네. 정말 자주 오고 싶었는데 좀 여의치가 않네요. 그러게요. 언니가 먹을 채소를 언니가 따봐, 오늘. 내가 먹을 갑시다. 언니, 내가 농사 지은 저 오이 좀 봐. 나 이거 이제 아까부터 처음에 오자마자 따서 먹어보고 싶어. 따 봐요. 이거 그냥 위로 꼭지. 그렇지, 그렇지. 이렇게 따는 거야. 아. 저기도 또 있어. 금방 크더라, 언니. 매일 따. 우리 오이 매일 따. 저기 또 있어. 아, 얘 얼마나 맛있을까? 아우, 이거 소독 전혀 안 한 건데, 뭐. 저거 하나 더, 저거 또 있어. 저기, 꼬부라진 것부터 먹자. 꼬부라진 거는. 왜 꼬부라졌을까? 꼬부라진들 어떠하리? 아, 진짜. 오이 끝나. 그만 딸까? 응, 됐어. 고추 맺겠다. 아이고, 고추 어떤 거 따? 무조건 큰 거 따야지. 아니, 내 말을, 얘 혼자 이렇게. 고추는 내가 집에서 몇 번 따봤잖아. 빨리 가봐, 언니. 들어가 봐. 큰 거 있어. 이게 오이고추인가 봐. 오이고추 아니야, 언니. 근데 이렇게 커? 오이고추 아니야. 조금 매울 수도 있어. 근데 딱 모양이 오이고추 같아. 언니, 고추 얼마나 먹을 거야? 됐어? 이 정도면. 응. 그래요. 그러면 또 뭐? 상추를 따야죠. 상추? 따먹으면 좋은데 관리가 힘들어. 그치? 뭘 힘들어, 언니. 심어만 놓으면 자기들이 알아서 크는걸? 아니, 그래도 뭐 풀도 뽑아줘야 되고. 근데 너무 그거 있지. 먹을 만큼만 심으니까 힘이 안 들어, 솔직히. 토마토 좀 봐. 상추 내가 어저께 많이 따갔어. 그럼 어떤 거 따? 그거 더 따면 되지. 이거? 이거? 응. 매일매일 따도 돼. 그래. 소고기 먹는데 뭐 쌈 그렇게 먹을까? 맞아, 많이 안 먹어. 삼겹살 먹을 때나 많이 먹지? 근데 어쩜 얘네들 색깔이 이렇게 빨개? 왜 집에 있는 종자 같은 건가? 햇빛을 많이 본 게 아무래도 빨갛지. 좀 다른 거 같아, 이게 집에서. 자, 불을 켜시오. 자. 고기 한번 구워볼까나? 겨를 잘 썰어야 되는데. 자, 올려 봅시다. 이거, 아우, 영롱해. 영롱. 아니, 소고기는 익으면서 먹어야 돼. 맞아. 너무 많이 올리면 안 돼. 짠. 와우, 오이 진짜 맛있어. 맨날 먹어도 감탄스러워. 하는 거랑 뭐가 달라도 달라. 어려서 막 다 크지도 않은 거 엄마 몰래 따먹었을 때 그 맛이야. 그러게. 좀 어릴 때 먹어야 맛있어. 끝내준다. 먹어도 되겠다. 야. 아, 또 필순언니 왔는데 소 정도는 구워줘야지. 아우. 겉에는 조금 빨갛구나. 이렇게 먹지, 소고기는. 근데 나는 조금 익어야 좋더라고.
먼저 소고기만 소금에 간장 소금이야. 간장 소금이 귀한 거야. 근데 맛도 좋아. 어때? 엄청 고소해. 맛있다. 고소. 저번에 한우 12kg짜리 샀어. 이거 봐. 밥. 무슨 밥이야? 무슨 콩? 어우, 완두콩이네. 완두콩 밭에서 따온 겁니다. 와, 이거는 그냥 이렇게만 먹어도 맛있다. 와, 뭘부터 먹어야 될지 모르겠어. 완두콩 너무 맛있다. 그럼 이거는 소금, 설탕 1:1 김치. 영상 봤어, 안 봤어? 봤어. 그거야. 먹어봐. 뭐 젓갈 1도 안 들어. 요즘 계속 뭐도 젓갈 1도 안 들어가는 맞아. 거. 소금. 오이김치. 언니가 증명을 해야지. 딱 맛있게 잘 익었다. 진짜 젓갈 하나도 안 들어가도 맛있지? 맛이 그냥 깔끔한 맛. 너무 개운하지? 근데 너무 맛있게 익었어. 해봐, 언니도. 오이가 껍질이 되게 얇아. 오이 너무 고소해. 진짜 맛있어. 이게 맛있는 오이 종자래. 매워. 진짜? 이거 이제 다른 건가 봐. 매워? 엄청 매워. 이거 푸코치야. 안 매워. 별로. 아유, 이거 먹어봐. 그냥 향만 그래, 언니. 이거 먹어봐. 향만 그렇다니까. 향만. 향만이야? 좀 매워도 그렇게 못 먹을 정도 아니야. 이건 드냈다. 마찬가지인가? 맛있 게 맵네. 어, 먹을 게 너무 많아. 그래봐야 다 풀떼기야. 풀떼기여도. 아니, 풀떼기 좋아한다고. 그게 맛있어? 은경이한테 맨날 오면은 이런 밥상이 기다려. 그러게. 누가 언니 이렇게 완두콩만 맛있게 해주냐? 밥순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게 남이 해주는 밥. 그럼. 나도 그래. 나도 언니 가, 언니네 집 가 언니가 밥 맛있게 해주잖아. 짠. 짠. 맛있다. 아, 언니랑 같이 먹으니까 꿀맛이다. 나 맨날 혼자 밥 먹는 거 보면 얼마나 마음이 아픈 줄 알아? 내 솔직히 누구랑 밥을 먹어 내가. 다 바쁜데 그 시간에. 남편이 없으면 혼자 먹는 거 맨날. 아, 진짜 필수란이랑 먹으니까 더 꿀맛이에요. 여기가 캠핑장인데. 그니까. 원래 고추 매울려나 본데? 그렇지, 이렇게 매우면? 내가 지금 은근히 맵지. 응, 안 매운데. 안 매워? 이 정도는. 작년에 고추가 하나도 안 매웠었잖아, 우리. 그래, 언니. 여기 봐봐. 좋은 게 뭔지 알아? 나 요즘 완전 완두콩밥에 빠졌어. 너무 맛있어, 완두콩밥. 연해. 한 거는 되게 두껍잖아. 이것도 이제 두꺼워질 거야. 지금 처음이라 이런 거지.
어려서 그렇구나. 이제 두꺼워져. 작년에 300포기 심었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올해 100포기 심은 거야. 아 진짜 300포기 고추 따는데 아 나 진짜 욕 나왔잖아. 남편한테 이렇게 많이 심었다고 막. 고추 몇 근 저기 뭐 작년에 빵 걸로 60근 나왔어. 빵 걸로. 근데 올해는 워낙 가뭄이 심해서 이제 비 왔으니까 뭐 좀 달라지겠지. 그만 구워. 많이 먹어. 벌써 배 어느 정도 탔어. 안 돼. 다 먹어 그냥. 언니 지난번 왔을 때 여기 뭐뭐 심어져 있었어? 언니 왔다 간 지 한 달도 훨씬 넘었지? 꽤 오래돼. 그때는 이제 뭐 싹 올라온 게 없었어. 그치? 파 요만큼씩 있고 그냥 없었어. 언니 엄청 오랜만에 온 거야. 그래도 뭔가 꽉 차니까 되게 부자 된 거 같고. 너무 깨끗하지? 근데 이게 더 무성해질 거야 이제. 어? 비 오는 거 아니야? 온다. 아유 뭐야 어떻게 비 왔지. 어? 근데 아니 비 많이 올 것 같아. 평양으로 옮기자. 비가 와도 좋다. 비 온다고 뭐. 아유, 갑자기 비가 오고 그래. 너무 좋다 그랬더니. 일단 평상 위로다가 옮겼어요. 처마 밑에 여기. 재밌어. 이거 모기장. 모기장 쳐놓은 거야, 이거. 맞아, 먹어볼까? 여기도 괜찮네. 이게 더 낫다, 분위기가. 분위기 좋은데? 애초에 여기서 먹을 걸. 뭐야, 꽂혔어? 아니야, 와. 재밌다. 그래도 맛있어요. 먹어. 됐어. 밥 먹게. 배불러. 지금 이 밥도 먹어야 되고. 나랑 비교하면 안 돼. 위장을. 누가 날 따라오겠어. 고기 더 구워. 왜 그래? 딱 맞게 먹으면 딱 좋아. 나랑 안 노니까 위장 줄어들었지. 나랑 맨날 만나야지 위장을 늘리는데. 위장 늘려서 좋을 거 없어. 왠지 먹다 마른 기분이야. 그래? 저거. 막 배 두드리기 싫어서 적당히 찼을 때. 그게 제일 좋아. 근데 배 덜 차잖아? 딴 걸 또 먹어. 그래서 문제야. 그럼 저거 잘라내고 두 개 구워. 아유. 이제 고마워, 진짜. 알았어. 아니야, 고기를 치워버릴게. 아. 언니, 별남을 비빔밥 먹고 싶지 않냐? 먹은 지 엄청 오래됐지? 먹고 싶지? 지금? 응? 아이, 지금은 못 먹지. 나물도 없이요, 나물도. 내가 이 밭에 잡초를 거의 뽑아내가지고 별로 없어. 여기는 맛있는 나물이 없어. 요새 게비름이 얼마 맛있다고. 네? 게비름 비빔밥. 아 저번에 보리밥 사갖고 혼자 미친 듯이 먹었어. 뭐 이렇게 맛있게 맨날 먹냐고. 진짜 혼자서 거의 너무 맛있게 먹지 항상. 근데 진짜 맛있어서 먹는 건데. 아니 제 아빠가 영상 끄고 계속 먹고 있잖아. 그러면
그만 먹어 이래. 아, 너 맛있어서 먹는 거야. 맨날 끝까지 맨날 그만 먹으래. 좋아서 먹는 건데. 근데 뭐 과하게 먹는다는 느낌은 솔직히 좀 있어. 이렇게 시청자 맞아. 입장에서 보면 이거 진짜 맛있어서 먹는 거야. 내가 위장이 좀 큰 거 같아. 너 안 아프면 돼. 아플까봐 걱정이지, 근데. 나 이 밥 다 안 먹을 줄 알았어. 밥 너무 많게. 금방 먹는다. 밥 너무 맛있게 됐어. 나도 밥 잘하지. 조금만. 먹어본 맛 중에 최고야. 쌀도 금방 사고. 완두콩 넣고. 그건 특별한 맛인데 어디 가도 먹을 수 없는 그런. 일단 멘트를 마지막 멘트를 치고 편하게 더 먹어? 편하게 더 먹어? 아, 오늘 필스런이 와서 소고기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진짜 진짜 어디 캠핑 온 그런 기분으로 진짜 맛있게 먹었어요. 자주 좀 오세요. 네, 죄송합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구독과 좋아. 좋아요도 아니고 좋아.